보니까 왜 목에 염증 걸고 있네? 네. 백팔 염증 걸고 있네. 그것도 하얀 거? 그래요? 어머니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. 지금 몸도 되게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네. 엄마 평생 신병 앓고 사신 사람 같아. 네네. 어? 네, 맞아요. 왜 오늘은 다 이렇게 신병 앓고 계신 분들만 점사 보러 온지는 모르겠으나 엄마 또한 목에 백팔염증 걸고 우리처럼 이 일을 진작에 하셨어야지 엄마가 그 신병이라는 거를 안 겪고 오셨을 거고 내 몸으로 안 쳤을 거고 어? 그리고 서러운 인생 안 살았을 거야. 그쵸? 네, 맞아요. 근데 엄마는 시집도 가면 안 됐어 사실. 그래요? 응. 왜냐면 엄마가 시집을 가놓고 인정받고 살지를 못했어. 네. 너무 힘들게 살았다. 네. 그래. 오히려 시집 안 갔을 때 외로운 마음으로 외롭게 살았던 게 더 안 힘들게 사셨던 거야. 근데 그 외로움 달래려고 시집을 좀 그렇게 간 게 엄마한테는 그게 되게 많이 풍파로 왔을 거고요. 네. 그리고 지금 엄마가 어쨌든 연세도 있고 몸이 많이 아프시잖아. 이미 내 자손한테 나와 같은 신병처럼 앓고 있는 그게 기운이 온 지가 7, 8년 전, 아니 옛날부터 왔었어. 네, 됐어요. 그 풍파가 온 지 너무 오래됐고 엄마가 내가 죄인이라서 내가 이 길 안 온 내가 죄인이라서 내 자손한테 함부로 말하지도 못해. 네가 이렇게 된 게 나 때문인 것 같아서 네가 나한테 함부로 대하고 네가 나를 부모를 우습게 알고 어? 모진 말을 하고 아픈 내 몸 응? 나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모진 말을 해, 나 하면서 내 가슴에 비수를 꼽아도 내 딸 안쓰럽게 살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너무 크고 나처럼 신병 앓으면서 힘들게 살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너무나도 커. 근데 따님이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. 네 맞아요. 지금 막 오락가락하고요. 그냥 신병을 떠나서 진짜 미안해 엄마. 엄마 딸한테 이렇게 해서 미친년 같아 진짜. 네, 제가 봐도 그래요. 어? 술만 처먹으면 뭘 그렇게 정신없이 싸댕기는지. 솔직히 뭐 아까 엄마 여기 앉아서 뭐 남자친구 어쩌고저쩌고 했잖아. 사주 다 필요 없어. 이 남자 저 남자 술만 먹으면 헬렐레거리고 돌아다니는데 뭔 남자 남자친구 사주야. 그리고 시집이나 안 가면 다행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? 네. 엄마가 그걸 보는 것도 숨이 막히네. 네. 응? 네. 어떡하면 좋아? 그러니까 그 아빠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니 모자라도 어? 모자르고 난 내가 원망 쏟는 사람이었어도 나한테 못했어도 내 남편의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 엄마가. 맞아요. 너무 서러워. 서러워 죽겠대 엄마 마음이 지금. 지금 나리가 주를 다 해. 응? 내가 그냥 죽어야 끝나나? 어? 내가 이대로 그냥 죽어버려야 쟤네가 정신 번뜩 차리나? 근데 엄마가 보기에는 내가 죽어도 쟤네 안 바뀔 것 같거든. 네. 그거 알거든. 네. 그러니까 엄마가 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야. 그리고 엄마네는 잘못 건드리면 안 된대요. 응? 예를 들어서 신병이라 하고 뭔가 이렇게 있잖아 잘못 건드리는 거 있잖아 뭐 소소하게 둥둥둥거리고 푼다든가 뭔가를 천도를 조상을 잘못을 시킨다든가 뭐 이런 식 있죠. 뭔가 잘못된 조그만하게 소소하게 푸는 거 하지도 말을 해. 어? 뭔 말인지 알아? 시덥잖은 거 시시한 건 하지 말라. 왜? 그걸로 풀어질 집안이 아니야. 그거 해놓고 내 딸이 더 미쳤다는 소리가 뭔 소리야. 어? 엄마 뭐 했어? 딸이 했어요. 딸이? 응. 뭐 그거 해놓고 내 딸이 더 미쳤어. 제 신주단지 모셔놓고. 어? 신주단지 모셔놓고. 제가 그런. 머리가 아파 죽겠어. 골이 아파 죽겠어 지금. 원래는 구탈 때 절에서 했는데 같이 일하는 언니가 이제 자기는 신주단지를 모셔서 절에다 모셔놨는데 너도 구타고서는 단지를 차라리 절에다 모셔놔라 그랬는데 할 구자기 전에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. 미친 짓이지.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는 집에다 모셨더라고요. 그러니까는 그냥 그래서 그거 해놓고 엄마네 풍파가 더 와. 내 딸이 더 미치게 다녀. 그러더니 7년 있다가 저기 뭐야 이 길을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랬죠.
어차피 갈 길이면 솔직히 꽃을... 7년도 아니야. 이미 진작에 어? 이미 진작에 이 길을 왔었어야 되고 엄마 또한 아직도 엄마 108년도 무게 걸고 계신 걸로밖에 안 보여.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엄마 연세 이 나이에 들어서 뭘 해 하기는 어? 엄마는 이미 끝났어. 그냥 그 사주인이라는 거야. 이제는 내 딸한테 넘어간 것도 사실인데요. 내 딸도 도가 너무 지나쳤대. 어? 그래서 그렇게 시주 단지를 모시긴 모셨으나 제대로 올바른 신명이 이 들어가서 앉아 계신 걸로도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 딸이 술로 사는 형국이야 지금. 술만 먹으면 다른 사람이 돼버리고 술만 먹으면 앞뒤 판가름이 안 돼서 자꾸 남자 얘기해서 그런데 이 남자 더 남자 자꾸 건드리게 그름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에 따님이 오셨으면은 뭔가의 판가름이 얘기를 해주면서 해줄 말이 굉장히 많지만 엄마를 엄마같이 안 보는데 뭐 왜 엄마한테 남보다 더 못하게 대해? 딸이 엄마한테 화내는 거밖에 안 보여 나한테는. 지 엄마 낳아준 엄마 아픈 건 안 보이는데? 이제 신껏 해주려나 싶었는데 아니 안 보인데 엄마는? 이렇게 야이고 어? 원래부터 약했으니까 나도 응? 우리 친정엄마 신어머니 다 계시지만 이게 뭐야 저분이 이게 저분이 신어머니세요? 근데 어쨌든 간에 신병 맞고요. 엄마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. 따님이 해결을 해야 되고 올바르게 갈 수 있게끔 누구를 만나든 뭔가를 해서 풀이를 하든 하셔야지 그렇게 그 단지만 모시고 있다고 해서 이거 해결 안 돼요 엄마. 그러니까 올해 이제 지 아빠 작년 11월 이제 세상 뜨시고 절에서 49제를 했어요. 했는데 사실 그 돈 가지고 조금 더 보태면은 450주고 하기로 했대요. 엄마 금액을 떠나서? 그러니까 내가 제 얘기가 차라리 돈을 떠나서 절에서 한다는 자체가 나는 싫더라고요 그게. 아빠 천도를 한 거야? 아니면 자기 신명에 뭘 그걸 한 천도. 거야? 천도. 천도? 네. 저는 이제 아버지 그, 천도? 네. 49제 그거를 해드린 건데 영 마음에 들지도 않고 보살도 말도 싸가지 없는 데다가 그런 데다가 이제 보험금이 나오고 이제 막 사망보험금이 나오고 한다 하니까는 막 이제 딸이 돈에 확 불이 밝혀진 거구만. 네, 보살이 어머니 저기 선이 이거 신주딸한테 7년 모시고 있다가 그 뒤로는 보살돼야지 어쩔 수 없는 길은 이 길을 가야지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. 어차피 갈 길이면 제가 그 저를 더 잘 알으니까 내가 갈 길을 날 안 가다 보니까 딸한테 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어차피 갈 길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게 낫죠. 나는 그랬어요 그냥. 어차피 갈 길이니까. 그랬더니 이제 이게 이제 막 뭐 진단비가 2천만 원 나오고 어디서 뭐 얼마 나오고 하니까 한 3천 얼마 나오고 또 사망보험금이 또 여기저기서 나오고 하니까 이제 이게 돈에 혹했던 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이제. 그러니까 돈에 미친 거야. 스님하고 이제 막 보살이. 그러더니 이제 딱 49제 지나니까는 그날 신얘기가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스님 저는 이 법도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제 아는 상식은 상주가 신을 받는다는 거는 말문이 막힌다든가 뭐가 잘못되면 잘못되게 좋은 일은 없어요. 원래 깨끗한 신명을 모시는 3년이 저 지금 현재는 상주고 아무리 안 가도 3년은 가야 된다는 건 저는 나름대로 상식으로는 알고 있는 건데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. 근데 예외인 경우도 있어요. 그때 예외인 얘기를 하더라고요. 예외인 경우도 있으나 그거는 지금 여기서 판단해 줄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일을 했든 간에 나는 못 봤고 근데 그분 느낌상으로는 그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자체가 오히려 조금만 뒤집어져 보이는 형국이니까 이거를 엄마가 어느 집 가갖고 물어보고 저 집 가서 물어보고 내 딸이 잘못됐네 만에 이거를 판단을 해줘도 딸은 귀가 막혀 있어. 엄마 무시하고 있어. 안 들려. 그래요, 그러니까 나는요 엄마 앞으로 얼마나 사시면 더 사셔. 딸한테 뭐 앞으로 본인 인생이야 어떡하겠어. 엄마 말 안 듣는데 난 엄마 건강이 좀 우선이야. 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더 신경 쓰지 말고 내 몸도 건사하게 바빠 죽겠는데 엄마가 딸
딸도 중요해. 나도 자식 있는 엄마 입장으로 중요해. 네. 근데 내가 잘 살고 봐야지 내 딸도 챙기는 거고 하지. 어? 딸 때문에, 아, 딸 얘기만 하면 여기가 막 불안해서 죽겠어. 네. 어? 큰 소리 나면 벌렁벌렁 거리니까 내 무서워.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자딤을 많이 하려고. 그리고 아들도, 아들 새끼 하나 있는 것도 똑같아. 네. 지 누나, 어, 누나가 무시한다고 똑같이 해. 네. 안 그랬던 애가 점점 똑같아. 네. 그러니까 엄마가 서럽다고. 그런데다가 이 보살년이 뭐라고 했냐면, 엄마 그래도 보살년은 아니다. 그래도 신 모시고 있는데. 그건 아니라고 봐요. 나는 난 여지까지야 진짜 나는 어디 가서 이렇게 봐도 이렇게 사람을 깔고 뭉기는 성격은 아닌데. 그치. 왜 내가 이혼을 하냐면 애들 아들하고 딸하고 앉혀놓고선 엄마 용돈 주지 말래요. 그건 어? 아니지. 내 그래도 낳아준 부모인데. 그러니까 싸가지 없더라.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청년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. 지가 아들 하나 나놓고 거기다 뺏기고 왔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거는 그 분 보살 개인 사정 얘기고. 그러니까 나는 그게 진짜 눈에 거슬리고 그러고서는 마지막에는 구정 제사를 못 지냈어요. 아버지를 모셔놓고. 근데 꿈에 손목을 하더라고요. 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잡고서 아버지 손목만 요만큼이 보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손목을 미리 한 거예요. 그랬더니 결국은 제사를 못 지냈던 거예요. 그게 뭔 말이죠? 절에다 모셔다 놨는데. 보살이 안 지내준다고 한 건지 얘가 거기다 안 모신다고 한 건지는 모르는데 강아지가 이렇게 걸어오더라고. 이렇게 두 발로 걸어오는 거예요. 네 발로 오는 게 아니라 제가 얇은 조끼 하나 보라색을 샀거든요. 그거를 그래서 조끼를 개가 이렇게 입고 빨간 모자를 여기 이렇게 빨 모자라고 그러죠. 옛날 모자. 그거 엄마 몸 관리 잘하셔. 그래서 지금 꿈에 선물을 했는데 이상하다. 이게 왜 꿈에 나오나 했더니 며칠 있다 구정이었는데 딱 제사를 못 지냈던 거예요. 그러니까는 이게 엄마도 막... 엄마 몸 알지? 네. 병원 다니시니까 알죠? 네. 너무 어? 이런 말 하기도 내가 민망해. 엄마 어? 나머지 산 인생 좀 내려놓고 좀 가시게끔 이제 좀 내려놓으려고 지금 어? 노력을 해요. 스스로.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모르겠다. 어? 연락 안 받는 건 지 선택이고. 네, 안 해요. 그래서. 그러니까 엄마 몸 네. 챙기시고. 네, 네. 아까도 아들이랑 여기 카메라 켜기 전에 잠깐 통화하는 거 들었는데 과관도 아니더만. 난 그건 아니라고 봐. 네. 엄마 챙겨, 엄마. 네. 엄마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거 먹고, 조금이라도 마음 편해서 주무시고, 어? 네, 조금이라도 첫째는, 더 좋은 거 자, 보고 다니시고. 네, 첫째는 마음 편한 게 첫째고. 둘째는, 당연하죠. 예, 네, 먹는 거 이제. 그렇게 말라서 네. 어디를 다니셔? 원래가 말랐어요. 그러니까 원래가 말랐는데 요새 제가 신경을 썼더니 막 이게 막 입 안에 그래. 막 펄고 막 병이 나고 막 안 붙은 데가 막 붓고 막 잇몸이 붓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. 이게 친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전화 오면 그 스트레스가 말도 못했더라고요. 나름대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는데 이게 자꾸 막 하니까 상대가 그 말이 막 스트레스더라고요. 아 그래서 요새는 전화를 일주일 하지도 않고 오는 거 받지도 않아요. 제대로 그냥 왜 내 몸이 우선 나아야 되니까. 맞아. 괜히 그 말 한마디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더라고요. 제가 그러니까 몸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. 엄마가 허리 아무리 어 진짜 어 용 쓰셔도 내 딸 지금 당장 안 바뀌어. 못 바뀌어. 네 그건 저도 알아요. 이미 틀어졌어. 네. 이미 신싸움이 옛날부터 시작됐고 이미 꼬일도록 꼬여서 안 돼. 잘못되질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엄마가 뒤에서 빌어주시면 빌어줬지. 더 이상 내 몸으로 어? 부딪히면서 딸이랑 더 이상 신싸움 하지 마. 안 해요. 그게 엄마 사는 길인데. 예, 예, 예. 제가 제 몸을 제가 이제 그래. 그걸 제가 알고 딱 전화하고서 그래 네가 내가 전화할 필요도 없는 거고. 맞아 그냥 내 딸이니까. 그거다 이걸 벗고라도 괜히 걔만 더 감정 사고 나는 나대로 더 막 애가 타고 내가 보니까. 좋은 소리에도 그쪽에서 좋게 못 받아들이면 못 받아들이는 거야. 그러니까 여기서 엄마 몸 자꾸 자제를 하는 거예요. 엄마 먼저 챙기세요. 엄마 먼저 챙기세요 라는 소리 나오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. 더 이상 그거 딸 때문에 물어보지도 말아 이제. 그러니까 이제 지 아빠 보험금을 2천만 원을 지가 장사한다고 종아요리집을 한다고 해서 그 보증금을 해줬어요. 지 아빠한테 의논도 안 하고 그거를 제가 줬어요. 애들 아빠 통장에서. 그랬더니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죽기 전에 여행이나 실컷 다니다가 원없이 여행이나 다니다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러는데 그 말이 그렇게 미안하더라고요. 그래서 엄마 아빠 그래도 어 빨리 만나러 가기 싫지? 그거야 당연하죠. 그러니까 엄마 챙겨.
네, 이 오늘 지금 말을 엄마가 잘 새겨 들으세요. 예, 예, 예. 아빠 빨리 만나러 가길 바라며 엄마 지금처럼 전전긍긍하고 살고. 예, 예.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. 알죠? 예, 예. 무슨 뜻인지. 막 근데 이렇게 49세 지내기 전까지는 그래도 막 그 저기하고 그러는데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막 남편이 생각이 나고. 야. 그러니까 못 났어도 내 남편이 내 옆에 있던 사람이 낫네. 어? 네. 그래도 옆에서 말이라도 할 수 있지. 그래요, 맞아요. 싸울 때 싸우더라도 진짜 이 속을 누가 알아줘. 아이고. 그래가지고 나는 근데 그냥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사람이 생각이 나고. 당연하지. 근데 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엄마 그리운 마음도 알겠지만 다 자꾸 더 그리워하시면 못 가고. 네, 그런다고 해서 그래. 같이 온 친구가도 지네 집에 가서 막 내색을 안 하니까 제가 맞아. 그러더라고요. 친구가 고향 친구거든요. 야, 너는 친정 생각을 잘 안 하는가 보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. 에이, 어떻게 하네. 가는 사람도 못 가고 내가 너무 막 애걸복걸하면 가는 사람도 마음 좀 못 놓고 못 가고 나도 내 마음이 괴로우니까 내가 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야 했는데 친구네도 놀러가고 막 이렇게 와서 같이 왕래하고 막 이러고 이랬는데 요새는 전화도 안 오고 오지도 않고 얘만 오지 다른 데는 전화도 안 오고 제가 하지도 않고 이러니까 자꾸 그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. 남편 생각이 그 전보다 그랬는데 그렇게 막 49제 딱 지나고 나니까 그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스님이 내부는 가시고 나서 땅치고 후회할 거야. 저기 뭐야? 갈 길이면 제가 어차피 갈 길이면 하루라도 빨리 가야 됐더니 이제 이게 왜 떡이냐 싶은 거지 한마디로. 그러니까는 응? 엄마 근데 세상이 다 그렇게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럼요. 스님은 참 고마웠어요. 근데 그러니까. 보살이 너무나 그리고 이게 막 신의 질투를 해서 그런지 그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하더라고요. 예를 들고. 근데 또 그분이 봤을 땐 안 좋을 게 보이니까 얘기한 걸 수도 있으니까. 그렇죠. 또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내가 또 엄마가 또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딸이 성인이야. 아무리 앞뒤 판간 못해도 또 본인이 진짜 이쪽 길로 가야 될 제자라면 올바른 판단할 거니까 엄마의 심정도 알고 딸의 심정도 알아. 나도 왜 이 길 오기 전에 왜 내 부모랑 신싸움 안 해봤겠어요. 근데 그래도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지금은 엄마 건강이 우선이니까 네. 건강부터 챙기시고 네. 조금 몸 괜찮아지고 나서 걱정하셔도 안 늦었어. 왜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. 네. 심각하지만 어떻게 엄마가 아무리 뭐래도 안 바뀐다고.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. 심해져 있을 때 발광했을 때 더 들들 뽀꾸고 찌르는 게 아니라 내비도 그냥 네. 그럼 자기가 자기 그거에 수그러들어서 또 한번 생각 바뀌고 생각 바뀌고 할 거니까 그렇게 아셔요. 예, 아셨죠? 예. 일단 그리고 사장님!